지난해 기업들의 순이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현금 배당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김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현금 배당 규모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12월 코스피 시장 결산법인 448개사를 조사한 결과 배당금 총액은 11조 4,495억 원으로 2011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당기 순이익 총액이 66조 7,77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600억 원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배당금 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조 2,065억 원을 기록했고, 그 뒤를 SK텔레콤과 포스코가 차지했습니다. 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돌려주는 기업은 농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온과 삼화전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이익 배분과 주주 달래기 차원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이 되레 배당을 줄인 것은 경기 침체 때문으로 사내 유보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기업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배당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시가 배당률이 가장 큰 기업은 KPX 생명과학으로 그 뒤는 KCT, CNS 자산관리가 이었습니다. 언제 실탄이 필요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기가 상장사들의 현금 배당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신정입니다.